우리가 장단을 알아두어야 좋은 점이 이게 모든 소리가 이 장단의 첫박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장단을 보내버리고 두 번째 박이나 아니 세 번째 박이나 네 번째 박에서 다시 저기 봐야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 시작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단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저기 소리를 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단을 치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일단 이 장단을 치는 것에 맞춰서 소리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라도 먼저 저기 유념해서 배워둘 일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노래방에 가서도 저기 봐야 가사 다 나오고 뭐 나오지만 박자 놓쳐서 박자 안 맞게 하는 노래는 노래도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잖아요. 박자도 모르네 저거. 그렇게 합니다. 그 저기 뭐야 대중가요 많이 익히 알려지고 계속해서 4분의 3박자는 4분의 3박 계속 되돌이를 하고 그 짧은 패턴인데도 그렇게 놓치기가 일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제끼죠. 제끼고 그냥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죠. 음악, 아유, 저 사람은 음악이 문외 아니고, 어우, 들을 것도 없어. 너무너무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지금 뭐, 이, 다저 요새 저 웬만하게 이런 북방이나 이런 데 출입하고 저기 하시는 분들은 다 장단도 잘 알고 소리도 잘 알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 이렇게 오셨으니까 에이 장단도 모르고 소리연에 이런 말씀은 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투자에 그리고 또 비용도 투자에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게 어려워요.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장단이나 맞추고 음이나 적당히 맞추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자, 또 갑니다. 이제 한 두어 번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 또 저기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뭐 회원님들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쉬운 노래를 또 한 곡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려운 노래고 이제 남도민요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진두아리랑 성주풀이 남원산성 이런 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회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그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이 또 되겠지요.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고 또 시김새를 더 곤고히 저기 뭐야 배워서 또 이제 굳히는 시간이 또 되는 시간이겠죠. 그러면 해볼까요? 한평전지 요거를 배운 데까지 한 아 제가 한 세 번은 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왜냐면 저를 따라서 그냥 같이 막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테니 한평전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나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그죠 잘하셨어요 이제 되든 안 되든 저하고 같이 저 논스톱으로 거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잘 안 되시면 선배님들한테 의존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자,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성남진 저기 봐요 네. 연습을 좀이 예. 한바탕 하신 다음에 한 30분 하신 다음에 다시 다른 레퍼토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을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가